오늘은 새우탕에 쫄깃한 수제비를 넣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볼 거야. 요즘 같은 날씨엔 뜨끈한 국물 요리가 최고잖아. 먼저 비닐봉지에 전분가루, 밀가루, 물을 나눠 넣고 식용유도 조금 넣어서 수제비 반죽을 숙성시켜주고 무, 애호박, 양파, 고추, 대파를 썰어주고 냄비에 무, 코인육수, 물,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생강가루, 참치액, 국간장을 넣고 국물이 끓을 때쯤 새우, 양파, 애호박을 넣고 끓여줘.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하면 대파, 팽이버섯을 넣고 끓여주면서 숙성된 수제비 떼서 넣어줘. 마지막으로 고추 넣어서 쫄깃한 수제비가 다 익으면 끝. 짝꿍아, 얼큰하고 진한 새우탕에 정말 쫄깃한 수제비까지 정말 기가 막히지? 말해 뭐해, 진짜 국물도 최고, 쫄깃한 수제비도 최고. 무조건 만들어 드셔보세요. 님들 숨은 레시피 공유해 주시면 맛주머니 속에 담아보겠습니다.